약부터 먹고 치킨 먹자. 그래 그래 그래. 엄마 치킨 먹고 약 먹으면 안 돼? 안 돼. 약 먹고 치킨 먹자. 자. 아빠 최고지. 야 하나 내놔. 싫어. 먼저 잡은 사람이 인자지. 빨리 내놔. 싫어. 아이고 진짜. 아까는 칩다더니 그냥 치킨 보니까 펄펄 나네. 빨리 내놔. 싫어. 야니 빨리 좀 하나 줘. 하나 먹으면 되잖아 이 녀석. 맛있다. 아유. 배가 왜 아파? 제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체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어쩐지 오늘은 닭 먹는 속도가 좀 느리다 했어. 아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감기 아니라니까 괜히 감기약 먹여가지고. 이거 먹으면 엄마 됐어. 토했어. 어? 얘 식중독 아니야? 식중독은 무슨, 겨울철에 무슨 식중독이에요. 너 체한 거야. 이럴 줄 알고 엄마가 수화제 갖고 왔어. 자, 약 먹자. 약도 먹어? 너 설사하고 토한다면서. 아, 추워. 아이, 거봐, 얘 감기라니까. 아, 감기는 아니에요. 무슨 감기 걸렸는데 설사를 하고 토를 해요. 요즘 감기 장염이랑 같이 오는 거 몰라? 아, 감기 아니에요. 얘 분명 체한 거예요. 자, 약 먹자. 어,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태린이? 다음 날. 지안아, 빨리 좀 나와라. 아빠 회사 가야 돼. 빨리 잠깐만. 당신도 빨리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추워? 나 너무 급해. 야야야야, 니들 뭐해? 순서 지켜. 아유 저런. 온 가족이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 번째, 감기약을 먹어서. 두 번째, 다 같이 닭을 함께 먹어서. 세 번째, 상한 닭을 먹어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다 함께 닭을 먹어서. 다 같이 닭을 먹어서요? 네, 처음에 식중독은 태린이만 걸렸었는데 닭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감염이 된 거예요. 식중독이요? 겨울철에요? 네, 식중독 중에서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노로바이러스요?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예요. 특히 냉동, 냉장 상태에서는 몇 년씩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몸이 떨리고 춥고 열이 나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과 함께 구토하고 설사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균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겨울철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나? 아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노로바이러스긴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뜨거운 온도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섭씨 100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끓일 경우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냉장실에 있던 음식의 경우라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보다는 뜨겁게 끓여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날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데워 먹는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치료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다행히도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면 2, 3일 안에 완치가 가능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행이다. 아,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독감과 증상이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에 꼭 방문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왔다! 자, 이렇게 춥고 열나고 구토를 한다 싶고 설사를 하고 싶으면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일단 병원으로 출발!
자, 가자. 빨리.